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토요일 오후 5시 28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기술 발전을 따라가야 한다.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요즘에는 그 자가용이 일반화된 시대잖아요. 누구나 가 사람 인골만 썼다면 누구나가 다 끌고 다니는 게 이제 자가용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누구나가 다 이제 자가용을 몰고 나오니까 길이 미어터지고 주차장이 돼버리는 겁니다.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앞으로는 일반 서민은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진짜 돈 있는 재벌 회장급 되는 사람은 플라잉카를 타고 하늘을 날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플라잉카가 벌써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일반화되진 않았는데. 조만간 10년 내로 한국도 이제 플라잉카로 재벌 회장급 되는 사람들은 플라잉카를 타고 하늘로 날아서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길이 막혀서 다니지 못해요. 그러니까 플라잉카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진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를 타는 게 아니라 플라잉카를 타고 날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발전이요, 기술의 발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자동차를 다 몰고 다니고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이승열이는 자동차 살 돈이 없어서 달구지를 끌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남들은 이렇게, 뭐, 자동차 자가용을 몰고 고속도로를, 나가는데 이승열이가 돈이 없다고 소달구지를 끌고 고속도로를 나가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응?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발전을 따라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없으면, 이승열이가 자가용을 살 돈이 없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해라. 그거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녀야지. 돈이 없다고 해서 소달구지를 끌고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발전을 따라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정말 굶어 죽을 정도의 극빈자가 된다면은 세상의 그 기술 발전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겠죠. 아니, 뭐, 당장 굶어 죽을 형편인데 어떻게 기술 발전을 따라갑니까? 그러나 아주 그렇게 굶어 죽을 정도의 극빈자가 아닌 이상은 세상 기술의 발전을 쫓아가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 집에 내가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집에 이사 오기 전 집에서는 내가 어떤 걸 사용했냐면은 윈도우 10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윈도우 10을 사용해요. 근데 이 집에 이사 와가지고서는 윈도우 11로 내가 이제 한 단계 또 이제 높아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사할 때 보면 왜 이사할 때 볶아치게 되잖아요. 이사할 때그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윈도우 10 정품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그걸 어디 하여튼 빠뜨렸다고 분실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집에 와가지고 계속 윈도우 10을 또 살까 하다가 에이 이제는 윈도우 11을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윈도우 11이 최신형 소프트웨어입니다. 최신형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윈도우 11을 이제 그 컴퓨터에 설치해야 되는데 윈도우 11을 설치하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과거의 기존의 윈도우 10과는 윈도우 11은 많이 다릅니다. 과거에 그 윈도우 10을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대부분의 컴퓨터가 윈도우 윈도우 11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거기에 대한 내가 얘기를 이제 할 겁니다. 여러분, 공부라고 하면 말이죠. 여러분, 공부라고 하면 학교 공부만을 생각하죠. 그거는 시야가 굉장히 좁은 시야입니다. 생각이 굉장히 좁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공부라고 하면은 학교 공부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공부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뭐, 취직하려고 하는 공부, 출세하려고 하는 공부, 그런 공부가 아니고, 진짜 알고 싶어서 하는 공부, 사회에 나와서 학교와는 상관없는 공부, 그런 게 진짜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그래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사람은 늙어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 아니 그 말이 진짜 명언입니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죠. 그래서 이 윈도우 11이 최근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윈도우 11을 설치하려면은 또 약간의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를 안 하고서는 기존의 윈도우 10을 그대로 사용하던 사람은 윈도우 11을 갖다가 설치하려면은 설치가 안 돼요. 그럼 그 왜 설치가 안 되는가? 내가 그 인제서부터 진짜 중요한 키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윈도우 11을 프로그램을 설치하려면은 그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컴퓨터 사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PU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메모리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뭐 저장 SSD 저장 장치가 얼마 정도 돼야 되고 이런 그 윈도우 11이 요구하는 하드웨어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프로그램이든지 그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그런 최소한의 하드웨어 조건은 최소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최소한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한 컴퓨터는 그 조건을 다 상회합니다. 이건 대부분의 컴퓨터는 아주 뭐 고물 컴퓨터가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 되는 컴퓨터라 하면은 그 요구하는 조건은 다 요구하는 조건의 레벨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내가 CPU라든가 메모리라든가 또 저장 장치 이런 거는 뭐 시시콜콜 내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최소한의 그 요구하는 거는 웬만한 컴퓨터는 다 그 레벨에 들어갈 수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시시콜콜 그런 얘기는 안 할 거고 여기서 내가 제일 중요한 거 윈도우 11을 설치하려면은 어떤 게 제일 키포인트인가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그림이 나오죠. 이게 뭡니까? 이게 그 컴퓨터에서 컴퓨터 부품 중에 가장 중요하다는 메인보드입니다. 메인보드. 주기판이라고 하죠. 회로판입니다. 컴퓨터 이 메인보드에 보면은 여러 가지 칩들이 부착되어 있고 이제 반도체 칩들이 부착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회로가 이제 많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이제 메인보드들이 그 온라인 쇼핑몰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메인보드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해서 아무 메인보드나 갖다가 사다가 조립을 하면 안 됩니다. 윈도우 11을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윈도우 11을 설치하게끔 윈도우 11이 설치되게끔 만든 메인보드가 최근에 나온 메인보드입니다. 조금이라도 뭐 작년에 나왔던지 그런 건 그게 없어요. 그게 뭔가 내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설명 이 화살표 내가 이 컴퓨터 마우스를 잘 보십시오. 컴퓨터 마우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메인보드가 지금 값이 얼마입니까? 41만 190원입니다. 메인보드 하나가 값이 41만 190원이면은 이 메인보드가 굉장히 비싼 메인보드입니다. 이걸 갖다가 말이죠. 이런 비싼 메인보드를 갖다가 컴퓨터 조립을 하려면은 컴퓨터 본체 가격이 한 200만 원도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비싼 메인보드죠. 굉장히 비싼 컴퓨터 부품입니다. 그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윈도우 11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이 메인보드는.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 마우스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값이 얼마입니까? 15만 4,440원이잖아요. 위에 것보다 훨씬 가격이 저렴합니다. 저렴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것도 윈도우 11이 설치가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보십시오. 이게 얼마입니까? 8만 6,000원짜리잖아요. 엄청나게 싸잖아요. 처음에 봤을 때 41만 190원, 두 번째가 15만 4,440원,
세 번째가 8만 6천 원이라는 거죠.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죠. 굉장히 싼 겁니다. 굉장히 싸지만 이 메인보드는 윈도우 11을 설치할 수 있는 메인보드입니다. 그러니까 값은 굉장히 싸지만 윈도우 11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럽니까? 왜 그런가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마우스를 잘 보십시오. 마우스 여기 마우스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내가 이렇게 마우스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우스를 돌리고 있는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TPM 헤더라고 나와 있죠. TPM 헤더. 이게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TPM 헤더가 있는 메인보드래야 윈도우 11이 설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41만 원짜리 메인보드가 TPM 헤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메인보드가 언제 만들어냈느냐? 2020년 11월 달에 출시한 메인보드입니다. 근데 값은 그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TPM 헤더가 없어서 윈도우 11이 설치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5만 4,440원. 이거는 언제 나온 메인보드냐면은 2020년 11월 달에 출시가 된 메인보드인데 이것도 윈도우 11이 설치가 안 됩니다. 세 번째, 8만 6천 원짜리. 굉장히 싸잖아요. 10만 원도 안 되는 메인보드인데. 그렇지만 굉장히 싼 메인보드지만은 윈도우 11이 설치가 됩니다. 이거는 마우스를 잘 보십시오. 마우스가 돌아가잖아요. TPM 헤더라는 게 있습니다. TPM 헤더. 그러면 이 메인보드 언제 나왔느냐? 2022년도 3월 달에 출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메인보드들은 값은 비싸지만 2년 전에 나온 메인보드고 이건 값은 싸지만 올해 3월 달에 출시된 메인보드다 그죠. 그래서 위에 거는 아무리 가격이 비싸지만 TPM 헤드라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이 내가 지금 이 가리키는 메인보드는 1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이지만 TPM 헤더가 있는 메인보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윈도우 10을 사용하다가 윈도우 11로 이제 가려는 분들은 반드시 메인보드를 바꿔야 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메인보드를 가지고는 도저히 윈도우 11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윈도우 11을 사용하려면은 새로운 메인보드를 교체해야 되는데 메인보드라고 해서 아무거나 갖다가 교체하면 안 됩니다. 비싸다고 해서 될까요? 안 됩니다.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키포인트, 아까도 얘기를 했죠. TPM 헤더가 있는 메인보드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막으로 TPM 헤더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이 집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기존에는 윈도우 10을 사용했었는데 이 집에 이사 와가지고 윈도우 11로 나간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세상 발전에 쫓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굶어 죽을 정도의 극빈자라면은 세상의 발전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주 굶어 죽을 정도의 극빈자가 아니면은 세상의 발전을 쫓아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했지만 윈도우 11은 윈도우 10과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아무 컴퓨터나 설치가 안 됩니다. 반드시 이 TPM 헤더가 있는 메인보드가 들어가야 윈도우 11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 기술 발전을 쫓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